파운드리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고 있는 첨단 파운드리 팹 건설 현장을 잇따라 생중계하며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 경쟁력을 내세움과 동시에 미국 현지 고객사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19일 자사 SNS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짓고 있는 공장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UV 노광장비 설치 모습과 내부 공간을 촬영한 35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의 첫 번째 팹 건물 구조 건설이 완료됐으며 수천 개의 최첨단 특수 장비를 클린룸에 세심하게 설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제조시설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단계 건설도 순조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TSMC의 이례적인 발표는 삼성전자가 최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현황을 전한 데 이어 4나노칩 수주 소식까지 알린 직후에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미국 내 공장 건설 현장을 중계하며 서로 의식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공장은 애플, AMD, 퀄컴 등 현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양사는 계속해서 파운드리 경쟁력과 현장 소식을 알리며 잠재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TSMC가 EUV 장비 반입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건 삼성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합니다. 생산량이 연간 50대 안팎에 불과해 주요 반도체 기업 간의 확보 경쟁이 치열하죠. TSMC가 EUV 반입 설치 모습까지 공개한 건 경쟁력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TSMC가 지속적으로 미국 현장 중계에 나서는 건 인력 부족, 가동 지연으로 인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옵니다. TSMC는 당초 애리조나 1기 공정 시설에서 2024년부터 4에서 5나노칩을 생산하고 2026년에는 2기 시설을 가동해서 3나노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장 가동이 1년 이상 연기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이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테일러 공장 진행 상황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경계현 DS 부문 사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테일러 공장 공사가 한창이다라며 첫 번째 공장의 외관 골조가 완성되고 내장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내년 말이면 여기서 4나노 양산 제품의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의 미국 공장 가동이 지연된 것과 달리 삼성전자의 2024년 하반기 가동 계획은 이상이 없다는 점을 대표이사의 말을 통해 재확인한 셈입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이 한 발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삼성은 지난 16일 미국 AI 솔루션 기업 그로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AI 가속기 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입장에서 차질 없는 양산 일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삼성의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점과 4나노 수주 소식은 고객사의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향후 추가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